스타 주니어 쇼 프로다. 요즘 아주 날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후끈후끈해요, 정말.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주니어들도 이 후끈한 방학을 잘 보내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요. 네. 우리 미정 군 어때요? 이번에 제가 완전 더위 먹을 뻔했어요. 왜 더위를 먹을 뻔했어요? 지난주에 가족끼리 일본 여행을 갔는데요. 네네. 날도 더운데 아빠가 일본에서는 온천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죠. 유황 온천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우리 가족 살 다 익을 뻔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내가 맷반도 달걀인 줄 아나 몸에 바짝 익겠다 이거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시간을 일부러 내서 좀 간 건데 그리고 네. 또 아이들 또 유황 온천이 어떤 건지 좀 체험하고 싶고 네. 체험해주고 네.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섭섭하죠. 근데 유황 온천 20분 동안 앉아있으면 안 된디 30분도 넘게 안 그러니까 그냥 이제 20분 정도 있다 나와야지만 이게 딱 맞는데 안 그러면 어지러워요. 유황에는 오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 유황에 오리만 있는 줄 알고 그렇군요. 다른 친애들도 부모님 때문에 미등군처럼 고생한 친구 있어요? 유빈 제가요 저번에 붕어빵에서 우아하게 발레 점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아침 방송 최고의 1번에 뽑힌 거예요. 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발레 점프 해보라고 해서 피곤해요.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 한 주에 이제 그 뭐 최고 1분에서 배치기하고 뭐 네. 스피드 게임 할 때 울었던 게 잠깐 나왔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지나가다가 야 너 거기 붕어빵 배치기 한번 해봐라 해서 또 길거리에서 또 배치기 하고 재밌는 한 주를 보냈다 이제 그러니까요. 내가 점프를 했더니 선생님이 유빈아 그건 점프가 아니라 배치기야 배치기. 그래 어떻게 점프를 했는데? 야 진짜 배치기인데? 배치기로 우리 프로그램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버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고, 네? 우는 것까지. 우는 거야 뭐 제가 시키는 거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아 울어 울어. 자, 울음이 멈췄어요? 이 붕어빵과 함께 출발! 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토크 시간. 자, 김우주 씨,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주제는 어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말이죠, 커서 뭘 해보고 싶은지. 그렇죠. 그 자, 한 가지씩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 볼까요? 네. 이거 예산은 짠데. 야, 일산 라이크. 어른이 되면. 자, 누구야? 언니 이거. 중고등학교 때나 생각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일산 나이트클럽에 꼭 가고 싶어요. 왜냐면요. 거기에 가면 유재석 아저씨를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유재석 아저씨가 나이트클럽에 다녀요? 네. 저 봤어요. 저번에 엄마랑 가는데요. 길거리에 막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관 앞에서 유재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거기 갈래. 유재석 아저씨 거기 있어? 나 거기 갈래. 이랬는데 엄마가요. 안 돼. 애들은 거기 가는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알아요? 거기에 유재석 아저씨 말고 강호동 안정환 아저씨도 있었어요. 리언이 누나! 리언이 누나 아빠 지금 라이트클럽에 있어. 리언이 누나도 일산 사람? 리언아 니네 아빠 바쁘다야. 아니 그게 저번에 엄청 웃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관을 가야 된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관에 가면 유재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뭔가 그랬더니 명함을 주소한데 현관에서 유재석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유재석 보러 이제 현관으로 가야 된다고. 유재석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제가 유재석 아저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재석 아저씨한테 개그를 배워서 연예대상을 타려고요. 유재석 아저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유재석 아저씨 제가 어른이